23년 농작물로서 씨앗을 샀습니다. 차록수수, 풋고추, 꿀참외, 그리고 애플수박, 또 달타령 수박, 꿀참외, 호박. 이것은 그냥 씨앗을 사니까 추가로 준 상추, 청치마. 예, 요것을 올해 씨로도 심고 파종이라고 하죠. 씨를 심는 걸. 그리고 또 씨앗을 싹을 틔워 가지고 모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밭에다 옮겨 심는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모종판에다가 옥수수, 호박, 풋고추, 수박, 참외, 상추 이렇게 파종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싹을 틔워서 이것을 밭에다 옮겨 심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아내와 함께 영등포에 낚시는 못 가고 이렇게 농사에 기초 작업을 하려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흙을 넣어야 되는데요. 일반 흙이 아니라 이렇게 상토 흙이라고 해가지고 배추, 토마토, 고추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이 모종을 키우겠도록 이렇게 흙이 이렇게 부드러운 흙이 있습니다. 이게 상토흙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흙이다가 이렇게 이제 반반씩 찧어서 씨를 붙이면 흙이 참 부드럽네. 옆에 흙이 나중에 주워서 담으면 되겠거든. 예, 모판에다가 이렇게 흙을 반쯤 이렇게 채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저기 씨앗들을 다섯 개씩 이렇게 심어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잘 자랄까요, 이게? 책임은 당신이 지는 겁니다. 여기 물좀 되나? 옆에 거좀 옮겨서 여기. 굴이 담으면 되잖아요. 그렇죠. 잘하시네. 아니, 이거 여기서. 자,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록수수입니다. 차록수수를. 수수 뭐 쓰지, 그치? 이거 뭐 빨갛고 이런 거 아닐까, 혹시? 이거 봐봐. 신기하지? 이게 그러니까 파는 씨앗들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. 그두 개씩 심을까? 세 개. 세 개? 그죠? 세 개. 아니, 두 개? 아니, 세개 괜찮아. 약한 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, 약한 거는 뽑아버리면 되지. 자, 이렇게 다섯 개. 나머지는 밭에다가 뿌리는 거죠. 안 돼. 싹 튀어서. 아니, 그냥 아무튼 나중에 생각해. 자, 그 다음에 호박. 아니, 호박은 먹는데. 그냥 다섯 개만 호박만. 심어 아니, 봅시다. 호박은 하지 마. 왜요? 호박 막 거의 엄청 많이 심어놨잖아. 아니, 그 호박이랑 이건 다르다니까요. 그 호박은 이런 호박이 아니고요. 이거는 이제 메뚜 호박이라 그래서 늙은 호박 있잖아. 호박죽 끓여 먹는. 풋고추 씨는 또 어떻게 돼? 다 근데 빨간색이네. 분홍 색깔로 해가지고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아마 소독도 하고 뭐 영양분도 약간 첨부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닐까? 풋고추 씨는 작을 거야. 한층 세 개씩 해도 남겠는데? 아예 기본이다, 4개. 아니, 이래 갖고 모종을 키워가지고 하나에 500원씩 팔아도 되겠다. 아, 좀더 해, 5개 저때 씨앗. 나 채이가
토마토, 방울토마토 우리 심어가지고 그래갖고 미용실에 다 했잖아. 토마토 열리고 했잖아. 남는 건 넣어놓자. 자,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애플수박. 이거 왜 순서대로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기억을 해야 되네. 이게 애플수박인지 무슨 뭐 박수박인지 그거 모르고 그냥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박 씨가 까맣고 이런데 얘는 어떨까 과연. 짜자잔. 아, 까맣네 얘는. 아, 몇 개 없어. 야, 이거는 받듯이 10개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다. 맞아. 어, 이건 되게 어? 귀한 것 같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그 다음에 꿀참외. 어, 그냥 참외도 아니고 꿀참외. 믿어봐야지. 어이, 티아스 하나 잘라버렸다. 어, 어떡해. 버려. 이건 두 개씩 심어야겠다. 완전, 어이? 30개밖에 안 들어있어. 이 생각보다 이게. 이거 두 개씩 넣어보자. 여기, 하나. 어이? 아, 옆에 들어갔다. 둘, 셋, 넷, 다섯. 딱 여기 잡았다. 야, 역시. 자, 그 다음에 청치마, 상추. 이건 서비스니까 우에, 좀 우회해서 밑으로 턴 다음에. 아니, 그거는 안 심으면 돼. 아니, 그냥 한번 해봅시다. 아, 좀 심지.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? 그냥 아니, 이걸 옥수수를 하나 더 심어. 그러니까, 이거 아니, 그러고도 두 줄이 남는다니까요. 어휴, 얘는 완전 그 벼룩심 하네요. 얘는 그냥 조금씩 한번 넣어봅시다. 어디 들어갔죠? 여기 안 들어간 거죠? 그때 우리 밭에다 심을 때도 이런 거 심었잖아. 근데 그 다음에 막 나더라 이거. 그러니까 지금은 추우니까 좀 따뜻해야 될 것 같아. 여기 집에서 하면 빨리 올라오죠, 씨앗이.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다이타령 수박 뭘까? 얘는 애플 수박이 비싼 것 같아. 애플 수박이 10개밖에 안 들어가 있고 얘는 30개 들어있네. 다이타령 수박은 뭔지 모르겠는데. 다이같이 생겼다 이래서 다이타령인가? 어우, 얘는 색깔이 파래요. 두 개씩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 모자랐다. 마지막으로 새론 꿀참외. 메론도 아니고 새론. 뭐 어쨌든 생긴게 이쁘게 생겼으니까 맛있겠지. 얘도 2개씩 넣을게요. 오, 색깔이 얘 노래. 야, 이 쬐깐한게 그지? 싹을 튀어서 그런 큰 참외를 넣는다는게 참 신기하네. 남는다. 하나씩 더 넣어야 되겠다. 가운데 하나, 가에 하나, 이렇게. 자, 그러면은, 이 중에서 뭘 더 심을까? 옥수수. 옥수수, 당첨. 옥수수만 더 심어? 응. 이번엔 두 개씩 다 먹을까? 세 개씩 다 먹을까? 두 개씩.
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씨앗을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 이 씨앗에다가 흙하고 이렇게 물을 습세식으로 이렇게 촉하게 골고루 상토를 덮어줍니다. 예, 덮어보세요. 아니, 다 뿌려갖고 그냥 쭉 펴면 될 것 같은데? 그냥 다 뿌리고 옆으로 평탄 작업하면 다 채워질 것 같은데? 뭐 어떻게 뿌리라고요? 그냥 다 덮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. 그냥. 순서가 뭐 뭔지 알아? 몰라요. 그걸 어떻게 다 깰게요. 예. 이래 가지고 비누로 덮어 놓으면 따뜻해져 가지고 얘네들이 빨리 싹을 트거든. 그래서 저기다